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저는 여기 근처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한 30분 거리니까 미국은 근처지요. 30분이면 터스틴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는데 뭐 그닥 막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45분 걸렸나? 그렇게 왔습니다. 아, 오늘 와서 여러분들 이렇게 뵈니까 참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혹시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한번 수줍어 하지 마시고 손들어 보시겠어요? 네, 몇 분 계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 정말 정말 잘 오셨어요.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왜 오셨어요? 저 보러 오신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네, 감사합니다. 우선 감사하고요. 그냥 저 보러 오신 것 같지요? 아니에요. 태초부터 계획하심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앉으신 게 꼭 여러분의 선택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끝나갈 때쯤에는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근데 7시 반 예배라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엄마 몇 시에 와? 그래서 7시 반, 한 8시 반쯤 끝나고 8시 반에서 9시 끝나고 9시 반이면 올 거야 그랬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몇 시까지 얘기를 할까 그랬더니 9시 반까지 말씀을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 아까 찬양이 너무 좋고 그리고 함께 벌써 기도해서 이미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아서 이제 집에 가도 될 것 같기는 해요. 혹시 아이가 기다리고 있거나 피곤하거나 하신 분은 일찍 가셔도 정말 괜찮습니다. 네, 얘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누굴 만들었죠? 네, 하와, 이브를 만들었잖아요. 아담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하와가, 이브가 너무 이뻐요. 그래야 네가 사랑할 거 아니냐. 하나님, 근데요, 또 되게 착해요. 그래야 네가 아껴줄 거 아니냐. 네, 하나님, 근데요, 어쩔 때 가끔 보면 조금 맹해요. 그래야 너를 선택할 거 아니냐. 네, 이 얘기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꽤 있으시네요. 제가 이 얘기를 작년 여름에 캐나다에서 했었거든요. 그때 저도 처음 받았어요.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무도 없으셨는데 1년 사이에 퍼졌군요. 네, 선택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선택이에요. 선택.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단어를 듣는다면 저는 우선 선택하면 예전에 혹시 어르신들 기억하실지도 몰라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라는 한국의 뭐 전자제품 광고였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었는데 어릴 때 그걸 듣는데 너무 와닿았어요. 와,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니.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 인생은요, 무수한 선택의 연속입니다. 크고 작은 선택이 점점 다 모여서 지금 바로 여러분의 나의 이 모습을 만들어낸 거죠. 모든 점들이었어요. 예전에 무슨 한국 TV에 예능 프로에 뭐 그래 뭐 결정했어 뭐 이런 프로가 있었어요.
그것도 선택의 얘기였어요. 선택의 갈림길로, 아, 네. 울리는군요. 네. 선택의 갈림길에서, 아, 이 선택을 했을 땐 이 길로 가게 되고, 이 선택을 했을 땐 저 길로 가게 되고, 하는 그 두 가지의 길을 보여주는 그런 예능 프로였었는데, 와, 그 프로를 보면서 그냥 웃을 수만 없었어요. 너무 중요하다, 선택이.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우리한테 일어나는 상황, 환경은 우리 인생에서 한 20%밖에 안 돼요. 나머지 80%는 그 상황에 따른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벌어진 후에 우리의 선택이 우리 인생의 80%를 만든다고 해요. 말이 되죠? 똑같은 어떤 상황에 놓였어도 다른 선택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 따라서. 오늘도 많은 선택을 거쳐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눈 뜨면서부터. 우리가 비단 뭐 중국집 가서 자장면이냐 짬뽕이냐 항상 이 선택에 많이 어렵잖아요. 그런 어려운 선택 아니라 하더라도 아침에 아 5분만 더 잘까? 지금 일어날까? 아 밥을 뭘 먹을까? 빵을 먹을까?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아 지금 나갈까? 좀 이따 나갈까? 모든 게 선택이었어요. 그 선택의 결과가 이 자리라고 생각해요. 여기도 사실 아유 시내라가 온댔는데 갈까? 좀 힘들다 말까? 마신 분들은 분명히 지금 어디 다른 곳에 계시겠죠. 그런데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오는 걸 선택하신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만큼 선택이 중요합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나가보자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나가고 교회를 다니면서 참 좋은 거예요. 친구들도 또 좋고 저는 여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었는데 막 남자친구들하고 편하게 어울리는 것도 좋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참 좋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분위기도 좋고 그랬는데 제가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를 진짜 알게 된 건 29살이었어요. 엄청나죠? 그 중2 때부터 29살까지 십몇 년을 저는 뭘 한 걸까요? 저는 그때까지 그냥 하나님이 수호천사인 줄 알았어요. 제 수호천사 또는 슈퍼맨 도와줘요 이러면 나타나야 되는 때마다 저에게 선물을 주셔야 되는 산타클로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사랑해요 울면서 기도하고 방언도 받고 사랑은 한 거죠 하나님을. 하지만 저는 29살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몰랐어요. 왜냐? 여러분들 제가 두껍지만 갖고 나왔어요. 이거 읽으세요. 이게 뭐죠? 말씀,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알았으면 알아야 하는 것들을 적어 놓으신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그 29살 때까지 이 말씀을 읽지를 않았어요. 물론 뭐 수련회 가서 밥 얻어먹기 위해 한 구절씩 암송하고 부분 부분 설교 듣고 부분 부분 짤막하게 읽고 했었지만 이 말씀을 정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스토리로 역사로 그리고 앞으로의 계시로 받아들이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냥 부분 부분 나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이렇게 주문을 외는 정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했었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는 못했던 거예요. 29살 때 기회가 생겨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결혼을 28살에 했거든요. 남편이 군대에 있을 때 결혼을 했는데 와, 결혼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쉬우세요? 왜 가만히 계세요?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문화가 다른 성인 남녀가 함께 이제 콩깍지 벗겨지고 산다는 게 쉽지 않은데 뭔가 후회가 되고 불안하고,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아, 내가 느끼는 이 후회와 불안감 이런 것들이 결혼 때문도 아니고 내 남편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내 자신 때문이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아기를 주세요. 아기와 함께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바로 그 기도 끝나고 아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기가 뱃속에 있는 10개월 동안 처음으로 성경을 한번 통독을 해봤습니다. 그 전까지 부분 부분 막 이렇게 들을 때는 어떤 데는 재미도 없고 창세기 특히 마태복음 누가 누구를 낳고 뭐 너무 그러니까 노력은 했었던 것 같아요. 한번 좀 통독이란 걸 해볼까? 근데 그렇게 좀 막 불편하게 힘들게 느껴지던 성경 읽기가 희한하게 와 이렇게 흘러간 거구나. 어머, 막 스토리처럼 구약은 진짜 무슨 이야기처럼 다가왔고요. 신약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으셨구나를 너무나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지금도 계속 읽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변하지 않는 진리는 이 성경 말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린 왜 그거를 안 읽을까요?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QT 책에 나오는 그 부분 부분 성경도 중요하고요. 내가 따로 또 그냥 쫙 읽어 나가셔야 돼요. 참 희한하게 몇 번 읽는데도 매번 다르게 느껴져요. 아, 이런 말씀이 있었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성경 읽으셔야 되고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에게 꼭 성경 알려주셔야 돼요.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선 부모된 우리가 뭘 알아야 가르치죠. 신명기에 누누이 말씀하시잖아요.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가 부모님에게 우리 부모에게 준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시고 지키고 행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29살 때부터서 성경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만든 산타클로스 같은 하나님이 아닌 나를 만드신 나의 주인 하나님, 감히 내가 다 이해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2004년도에 저희 친정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엄마는 저보다 더 늦게 교회에 다니게 되셨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는데 투병하실 때 특히 더 하나님과 깊어지신 것 같아요. 저에게 목적이 이끄는 삶, 리거렌 목사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좀 읽고 함께 얘기를 나누자고 몇 번 권하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말을 정말 덜티하게 안 들었죠. 안 읽었어요, 엄마 살아계실 때. 참 후회가 돼요. 엄마 살아계실 때 그걸 읽고 엄마와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눴었다면 얼마나
좋은 추억이 되었을까? 좋은 기억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2005년도에 그 책을 여름에 읽게 돼요.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신 보편적인 진리일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처음 느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만드신 게 아니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가족 좀 건사하다가 그냥 조금 주변 조금 도울 수 있으면 돕다가 그렇게 가라고 만드신 게 아니네.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목적이 있으시구나. 계획하심이 있으시구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나를 이 모습 이대로 성격, 뭐 환경, 관계, 심지어 외모까지 이렇게 만드신 거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까지 좀 뿌옇게 느껴지던 그런 상황들이 뭔가 선명해지는 것 같았어요. 막 펼쳐져 있는 그런 퍼즐 조각이 이렇게 맞춰지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연기자로 만드셨지만 내가 왜 이렇게 어디 가서 상을 못 받나, 연기로. 해외 영화제 같은 데 갈 수도 있는데 왜 영화도 안 찍나. 하나님은 나는 연기를 목적으로 만드신 게 아니구나. 그런데 나의 유명세는 필요하시구나가 느껴졌어요. 왜일까? 왜 나를 유명하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달란트를 주시는데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뭘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죠. 하나님, 저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 저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기도하고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걸 느끼고 깨닫고 난 그저 잠깐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미 태초부터 준비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그걸 깨닫게 되는 그 때를 기다려주셨구나가 느껴져요. 바로 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하심 같아 보이는 그런 일들을 던져주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첫 번째가 컴패션이라는 단체였습니다. 컴패션이라는 단체 혹시 후원하고 계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아, 예. 몇 분 계시네요. 저는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그때 처음 들었어요. 다른 NGO 단체에서 연예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홍보대사 제의를 많이 부탁했었는데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컴패션이라는 단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왠지 좀 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단체가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이며 어떤 성과가 있었으며 좀 그런 걸 알아보고 싶어서 필리핀으로 비전 트립을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컴패션이란 단체가 이렇게 투명하구나, 이런 일을 하는 단체구나, 이런 성과물을 내는구나. 아, 한 명의 어린이를 선진국에서 누군가가 결연을 함으로써 이 아이를 그냥 단순히 빵 주고 뭐 주사 맞춰주고 하는 그런 도움이 아니라 내 아이가 자라는 것과 똑같은 시간이 들지만 매월 38불이라는 뭐 어떤 분께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돈을 보내고 기도해주고 편지 써주면서 그 아이를 후원할 때 그 아이가 그냥 단순히 쓰레기 더미에서 쓰레기 찾아 먹다가 어린이 노예로 팔려가고 마약 중독자가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아이가 그 후원자 때문에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최소한 하루에 한 끼 영양 갇힌 그런 균형 갇힌 그런 식사를 할 수 있게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너는 그냥 이렇게 죽어갈 아이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단다. 라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결연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단체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컴패션은 감히 제가 선교라고 말해요. 우리 은혜하야님 교회는 워낙 선교사님들을 많이 도와주시고 선교사님들을 많이 파송한 교회로 유명하죠. 또 매년 선교사님들 초대하셔서 정말 쉬게 하시고 먹여주시고, 제 후배 선교사도 그때 와서 제가 재작년에 한번 만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잖아요. 우리는 직접 가지는 못하잖아요. 컴패션을 통해서도 한 명의 어린이에게, 내가 결연하고 있는 그 어린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서 이곳에서도 선교를 할 수 있는 아주 그런 귀한 방법이다 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 이 단체를 홍보대사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제가 2005년도에 목적이 이끄는 삶을 읽었는데 2005년도에 컴패션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책을 읽자마자. 그래서 지금까지 홍보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제일 기적 같은 일은 아이들에게 벌어졌던 그런 일들이 아니더라고요. 저에게 벌어진 그런 일들입니다. 저는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는 이 말씀은 사실 내가 사랑하는 내 이웃한테 참 좋은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컴패션을 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게 이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의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하시죠? 네. 좀 더 궁금하시라고, 다른 얘기부터. 컴패션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어요. 그때까지 살아왔던 제 인생과 다른 방향을 보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왜 사세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 알고 계신가요? 뭐에 열중하며 뭐에 집중하며 살고 계시나요? 내가 뭐에 열중하며 사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나의 스케줄표와 카드 내역서를 보면 아십니다. 내 하루하루 순간순간, 한 달, 1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시간들이, 그리고 내 카드 내역서에 무슨 품목이 많은지 한번 보세요. 먹는 것만 많은지, 쇼핑 목록만 많은지, 내 카드 내역서에 정말 선교사님을 돕는다든지 누군가를 돕는다든지 하는 그런 뭐 자동이체 같은 게 한 개도 없다면 한번 우리 다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신앙은 방향성의 종교다, 방향성의 문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왔더니 놀러 올 때와는 좀 다른 느낌이에요.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외롭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물론 저는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더 그렇겠지만 분명히 소속됐는데도 소속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 뭔가 붕 뜬 느낌.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아, 이게 바로 우리 교민 여러분들의 마음일 수 있겠다. 미국에서 정말 힘겹게 가족을 건사하기 위해서
자식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노력하시고 애쓰시는데 한번 잠깐 멈춰서 보세요.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며 달려가는 그 방향이 맞는 방향이신가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뭐 좁은 길, 넓은 길, 또는 오르막길, 내리막길. 저는 거기다 한 가지 더 보태고 싶어요. 가고 싶은 길, 가야 하는 길. 저는 그때까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달려왔었어요. 그런데 목적이 이끄는 삶을 잊고 나서는 아, 이제는 내가 내 뜻,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인, 하나님의 계획인 그 가야 하는 길로 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 즈음이 참 제 인생에서는 조금 힘든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엄마를 좀 특별하게 사랑했기 때문에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거라고는. 너무너무 슬펐고요. 머리로는 알죠. 우리는 다시 만날 거고 엄마는 고통 없는 저 세상에 가셨고 하지만 당장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뽀뽀할 수 없는데 막 정말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으로는 성공했어요. 돈도 많이 벌었고요. 가정도 꾸렸고요. 아들도 낳았고요. 인기도 있었고요. 뭔가 내가 항상 젊을 때 생각하던 행복이란 조건은 다 갖춘 듯 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공허했어요. 뭔가 텅 빈 듯한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 왜 이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믿는 내가 왜 이렇게 허하죠? 컴패션을 하면서 그리고 또 다른 뭔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를 찾고자 노력하니까 그런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10장 27절 그 말씀의 비밀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 주신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구약에 너무 많은 계명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신약에서 두 가지로 요약하셨지요. 전 그거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정말 다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사랑했거든요. 그래도 그걸로는 채워줄 수가 없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리에게 구멍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지 그 구멍이 채워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저는 십자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말씀이 목숨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빠지면 이걸로만은 신앙이 성화될 수도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말씀은 내가 사랑하는 그 이웃을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진짜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 보아라. 순종해서 지켜 행해 보아라. 네가 얼마나 충만하게 되는지, 네가 얼마나 감사하게 되는지, 너한테 얼마나 기쁨이 넘치게 되는지. 결국은
내가 돕는 그들도 느낄 수 있겠지만 진짜 이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걸 지킬 때 나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었구나, 나를 위한 말씀이었구나 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뭔가 마음이 허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뭔가 빈듯한 느낌이 드시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마음을 주신 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얼마든지 더 충분히 사랑하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 공허감이 크시다면 크신 만큼 더 그릇이 크신 거예요. 더 많이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는 그래, 앞으로는 내가 가야 하는 길을 가자 하고 선택을 했습니다. 컴패션이 시작이었고요. 그리고 그 후에 내가 가야 하는 길은 유학의 길이었어요. 4년 반 전에 제가 미국에 왔거든요, 공부하러. 물론 우리 학교는 한국말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정말 4년 반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 영어가 하나도 안 늘 수 있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막 10년 사신 분들이 영어 못해요 하실 때 저는 어머,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다 생각했거든요. 정직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저는 두려웠어요, 올 때는. 이상하다, 내가 공부를 하러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사람들도 왜 지금 공부를 하러 미국에 가? 저도 두렵죠. 저 일을 해야 되니까. 살림 도와주시던 도우미 아주머니도 안 계시죠? 어디든 운전해주는 매니저도 없죠? 모든 걸 제가 다 해야 되잖아요. 말도 안 통하죠. 제가 컴퓨터 같은 것도 잘 못하거든요. 운전만 좀 잘해요. 영어, 컴퓨터, 운전. 미국에 살려면 이 세 가지 꼭 잘해야 되는데 그 중에 두 가지나 못하는 거예요. 두려웠는데 아침마다 큐티하면서 이 찬양 부르면서 왔어요.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가야 하는 길이라면 주저함 없이 가자. 분명히 이것도 나는 두렵지만 지금은 무섭지만 하나님의 은혜일 것이다. 그래서 왔어요. 이 찬양 때문에 왔어요, 사실. 자꾸 이 찬양에 이렇게 입에서 맴돌게 해주시더라고요. 순종은 그런 것 같아요. 그때는 모르죠. 왜 내가 지금 이래야 되지? 이게 뭐지?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따르세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때 알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절대 모릅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알 수 있게 되죠. 4년 반이라는 시간은 정말 저에겐 너무나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주위에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요.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요. 그냥 내 눈으로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던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시선, 어떤 영적인 그런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고요. 아이들과 함께 붙어 있으면서 아이들에게 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었고요.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뭐 지식적으로 배운 거 외에 우선 제 자신을 스캔할 수 있게 됐어요. 나한테 어떤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쓴뿌리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참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또는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관계 속에서 얼마나 힘들게 할 수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도 깨닫게 되었고요. 사람이 이렇게 다 다를 수밖에 없지. 하나님이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유니크하게, 독특하게 만드셨는데 다름을 인정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그 아픈 마음. 저는 좀 이렇게 조금 성격이 이렇게 막 감정적이기보다는 좀 머리형 인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뭐 막 속상한 얘기, 아픈 얘기하면 따박따박 옳은 얘기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하나님을 믿는 친구라면 하나님을 믿는데 뭐가 두려워 이렇게. 근데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그랬던 내가 얼마나 안 좋았을 수 있는지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사람들의 그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좀 생기게 되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4년 반에 오면서 저한테 기도 노트가 있는데, 제가 아들은 낳았고 두 명의 딸을 입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위에서 입양에 관심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런데 희한하게 입양을 실제로 하는 가정은 두 가정밖에 없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아는 가정 중에서는. 왜 이렇게 입양들을 못하지? 그래, 우리나라는 혈연 중심의 유교국가, 나 혼자 좋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입양이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럼 어떡하지? 이 아이들은 이렇게 늘어나는데 240여 개의 보육원에 4만 명의 고아들이 있습니다. 매년 6천 명 정도의 아이들이 입소해요, 고아원으로. 그리고 매년 4천 명의 아이들이 퇴소합니다. 18살 때 어떡하지? 아, 좀 장기 위탁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 제 기도 노트에 장기 위탁이라고만 적고 왔어요. 제 생각인 줄 알았죠.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나는 그냥 기도 노트에 그렇게 적고만 왔는데 이 4년 반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분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게 해주시는지요. 이제는 알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는지, 나에 대한 어떤 목적하심이 있는지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특별히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 아이들은 가정에서 자라야 돼요.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자녀들 또는 손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이 가정에서 자라지 못하고 여럿이 아이들끼리 모여서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누가 피해자인지 누가 가해자인지라고 꼭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자란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너무 끔찍하지 않으신가요? 아이들은 가정에서 자라야 합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라지 못하고 있는, 마땅히 자기가 누려야 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달란트였어요. 연기가 아니었던 거죠. 달란트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 들을 때마다, 아, 그래, 나에게 주신 달란트 잘 써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야지. 근데 제가 성경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아, 달란트를 잘 쓴다고 해서 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게 아니구나. 그 달란트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나 살라고 주신 달란트가 아니에요. 그걸로 다른 사람을 살리라는 게, 그게 바로 달란트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달란트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 어떻게 살리죠? 먹을 걸 주나요? 도와주나요? 그건 방법일 뿐이지요. 복음을 전해야겠죠. 정말 살려야겠죠. 우리만 그 영생을 살 게 아니라 함께 그 삶을 살아야 되겠죠.
도와주는, 함께 나누는 그 방법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달란트를 주셨구나.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걸 쓰는 건 똑같이 땅속에 달란트를 묻어둔 것과 같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있는 것도 빼앗겨서 밖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저는 저에게 주신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달란트를 앞으로 쓰려고 해요. 한국에 돌아가면 그런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가정을,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자랄 수 있게 될까, 그 일을 하고 싶어요. 교회마다 다니면서 장애우 공동체가 있듯이 입양 위탁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요. 사실 저는 신생아 입양을 했습니다. 우리 딸들이 한 명은 한 달도 안 됐을 때, 또 한 명은 세 달도 안 됐을 때 그렇게 입양을 했거든요. 똑같아요. 저는 아들을 낳아봤기 때문에 더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똑같아요. 정말 낳기만 한 분 또는 입양만 한 분은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신생아 입양은 똑같습니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입양은 물론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냥 또 하나의 가족이 되는 방법일 뿐이죠. 하지만 큰 아이들을 입양한다는 걸 연장아 입양이라고 하는데, 우리 아시겠죠? 스티브 장로님 연장아 입양하셨죠. 그리고 미국에 있는 많은 교포분들은 큰 아이들을 입양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의 입양법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특히 위탁을 한다면 정말 힘들어요.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서로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상담해주고, 아 그러세요, 저도 이랬어요, 아 얼마나 힘드실까, 기도해줄 때 해나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돌아가면 교회마다 그런 입양 위탁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특별히 특별한 페어런팅도 필요합니다. 그런 교육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고요. 혹시 생각나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얼바인에 있는 베델 교회를 다니거든요.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 교회에 출석하는데 제가 한국 돌아가면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싶은데 우선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좀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노트 보니까 1년 전에 기도 시작했더라고요. 베델 입양 위탁 공동체 얼마 전에 만들었어요. 세미나하고 적지만 입양 위탁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첫 모임을 가지려고 해요. 미국에 와서 위탁이라는 제도도 많이 알게 됐어요. 한국의 위탁과는 다르더라고요. 한국은 그저 해외 입양 갈 아기들을 잠깐 맡아 키워주는 걸 위탁이라고 하는데, 미국은 아예 고아원, 보육원이 없고 위탁 가정이 있죠. 오렌지 카운티에 3천 명의 위탁 아동이 있습니다. LA에는 3만 5천 명의 위탁 아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한국 아동들, 한국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왔던 4년 반 전에 한국 위탁 가정은 없었어요. 그래서 K-FAM이라는 곳에서 둥지찾기라고 만들어서 한국 아이들, 왜냐면 LA 지역에 부모들이 영어 못하면 미취학 아동들은 영어 당연히 못하거든요. 그런데 부모가 키울 수 없게 되는 그 아이들은 말도 안 통하죠. 피부색도 다르죠. 문화도 다르죠. 음식도 다른 그런 전혀 알 수도 없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뭐 이런 가정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느낄 충격 상상하실 수 있으시죠?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새들백 교회를 중심으로 지로 바이 2020라는 무브먼트를 일으켰더라고요. 그것도 어떤 노부부가 시작하셨어요. 2020년까지 이 3,000명의 아이들, 오렌지 카운티에 3,000개가 넘는 교회가 있는데 한 명씩이라도 한 교회가 맡아서 키웁시다. 위탁합시다. 그래서 지로로 만듭시다. 라는 캠페인이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미국에 올 때 그 딱 2014년도에 시작됐어요. 그런데 2020년은 바로 내년이에요. 지로 됐을까요? 전혀 안 됐죠. 이걸 만드신 그 노부부께서 교회마다 다니면서 물어보신대요. 성경에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여러 차례 수차례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이 교회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나요? 무엇을 하실 겁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면서 교회마다 다니신대요. 일반 성도 그냥 부부세요. 대단하시죠? 근데 사업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안 될 줄 아셨대요. 2020년은 0 by 2020가 아니라 25 이렇게 점점 늘어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10명이 이야기를 들어도 그 중에서 실천하는 사람은 두 사람 정도, 그러니까 한 20%라는 걸 아시기 때문이래요. 저는 이렇게 아이들을 향해서 제 긍휼의 방향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다르지요. 목사님은 선교에 또 마음이 있으시니까 선교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홈리스, 어떤 분들은 뭐 재소자들, 어떤 분들은 어르신들, 장애우들, 여러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주위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것 같이 우리 주위에 자기 힘으로는 절대 설 수 없는 강도 만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그들을 세워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그 가야 하는 길을 한번 둘러봐 주시면 좋겠어요. 나의 긍휼은 어느 방향일까? 성경에 보면 그 긍휼의 방향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말씀은 뭐 너무 여러 군데 하셨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 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5절에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어느 날 이 말씀 읽는데 와, 우리가 함께 가야 하는 그 강도 만난 이웃, 이 안에 다 속하더라고요. 이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 왜 나왔는지 아시잖아요. 나를 영접했다고 칭찬받으니까 제가 언제 영접했나요? 그랬더니 내가 이러이러했을 때 네가 이러이러했잖니 하셨어요. 넌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 난 너를 모른다. 내가 언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 그랬더니 내가 이러이러할 때 너는 이러이렇게 하지 않았잖니 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라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가야 하는 길을 가기로 선택하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인생 최고의 선택에 대해서입니다. 뭘까요? 차임표? 아, 네. 아주 중요한 선택이긴 했어요. 최고의 선택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나와보신 분들도 계시죠? 이 믿음은 사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주어지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만불을 드릴게 믿으세요. 입이 확 올라가시죠. 좋잖아요. 믿고 싶잖아요. 믿는 척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을 순 없어요. 왜냐하면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믿음은 은혜예요. 선물입니다. 그러면 과연 나는 뭘 선택할까? 나는 무슨 믿음을 선택할까? 저는 두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믿음을 거저 주셨다. 우선 첫 번째, 내가 선택하는 믿음은 내가 원치 않는, 내가 바라지 않는, 내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일이 생길 때 우선 나를 돌아봐야겠죠.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다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만드신 아버지가 허락하신 일이라면 이유가 있겠지 입니다. 이유가 있으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이유가 있으십니다. 이유가 있으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거, 그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 제가 첫 번째 선택한 믿음입니다. 그래야지 평안이 와요. 저는 축복을, 우리 기독교인들의 축복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복을 축복이라고 생각할 순 없잖아요. 부귀, 영화, 인기, 뭐 자식들 잘 되는 것, 그걸 바란다면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나요?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왔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믿어서 복만 오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더 오히려 안 좋은 걸 경험하게 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세월이 악하잖아요. 시대가 악하잖아요. 정말 내 자식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얘를 형통하게 해주세요. 얘한테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예전에는 저도 그런 기도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실 테니까. 단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어떤 거가 오더라도 내 아이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알아채리고 그 역경을, 고난을, 그 광야를 빠져나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더 이상 우리는 다오다오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 좋은 것은 은혜, 좀 그렇지 않은 것은 그냥 아니라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찬송, 길가에 장미꽃 감사 아시죠?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장미꽃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장미꽃에 가시를 주셨지만 감사합니다도 아니고 장미도 감사하고 장미 가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내 생각과는 달리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걸 아이들에게 알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 평안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오는 평안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미쳤어, 어리석어, 어떻게 저 지경에 저럴 수가 있어? 욕할 수도 있어요. 손가락질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세상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 평안, 그 평안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안타까워요. 그 평안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마다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외로우세요? 얼마나 막막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하나님을 모르는 그분들도 다 느끼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두 번째 믿는 것은 오늘이 될지도 모르고 뭐 한 달 뒤, 1년 뒤, 아니면 10년 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독대할 날이 있다는 것,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럴 때가 많지만 참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마주 대할 날이 없는 것처럼 사는 기독교인들도 많은 것 같아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가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그 존엄한 영광에 우리 고개도 들지 못하겠지만 정말 아무 준비 없이 나 지금 이 자리에 왔네.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다 라는 마음에 더 고개를 떨구실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마음 갖고 살려고 노력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저 이렇게 왔어요 하실 건가요? 그 순간은 반드시 옵니다. 그것을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안달안달 하는 성격이었거든요. 매사가 걱정이었어요. 어떻게 하지가 입에 붙여놓고 사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고 점점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평안이 왔다는 것. 나만 알고 이기적이고 그저 그냥 나 하나 잘 살고자 했던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독대하는 순간에 하나님 얼굴 뵙고 싶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내 딸아, 내 종아, 그 소리 듣고 싶어서 그나마 조금 주위를 둘러보게 됐다는 것, 이게 저한테는 기적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적을 맛보시는 선택들을 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저 보러 오셨다 그랬죠. 우연히 온 것 같고,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러잖아요. 재수다, 우연이다, 뭐 운명이다,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셨습니다. 섭리고 계획하심입니다. 안 느껴져요. 지금은 느껴지지 않아요. 하지만 언젠가 어느 순간 그때 시네라가 말했던 그 말이 뭔지 알 것 같아 하는 순간이 오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느껴지셔도 한번 다가가고자 의지로 선택해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 순간이 훨씬 더 빨리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는데 저는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그 내가 좋아하는, 내가 사랑하는, 저는 좋은 거 있으면 막 주위에 잘 알리거든요. 에어프라이어를 몇 대나 저 때문에 팔았을까 생각해봐요. 아주 오래전부터. 그래서 하나님을 알리고 싶어요. 얼마나 좋은지 그걸 경험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거 선택 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죄인인데 이 자리에 설 수도 없는 죄인이에요. 사실 제가 말도 못하는데 근데 쓰게 하셨고, 그리고 제가 설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저 통로고 도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 얘기를 통해서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전달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